0393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중입니다. 세중, 은는 동사는 1995년 12월에 주식회사 한컴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00년 6월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음.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여행 사업 부문, SNC 사업 부문, 정보기술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여행 사업은 법인 고객사 임직원의 해외 출장 시 개별적인 출장 일정을 총체적으로 담당하여 연간 계약 관계로 진행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 타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를 갖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5년 12월에 주 한컴리서치로 설립된 후 2006년 4월 주 세중여행과 합병하여 현재 여행알선 및 항공권 판매,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은 여행알선 및 항공권 판매를 담당하는 여행부문, S/W 및 기타 산업 판매를 담당하는 IT 부문으로 구분되며, 2018년 12월 육상운송 사업을 중단함.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소프트웨어 판매 관련, 주 세중 클라우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행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법인, 주 세중 정보기술과 주 세중 SNC는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음. 재무 대시 소프트웨어 부문의 합병에 따른 종속기업 제외에도 각국의 방역정책 완화 및 국제선 여객 회복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한 바 항공권 판매 증가 및 여행알선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인건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기타 수지 개선, 중단 영업이익 증가에도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대시 판매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재편으로 정부기술 사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국제선 공급 정상화, 해외 송출객수 증가에 따른 항공권 및 여행알선 수입의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12일 11시 58분 기준 장중 세중의 시가총액은 4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5위입니다. 세중의 상장 주식수는 1812만 1600의 순 7주입니다. 세중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중의 퍼은 12.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3.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4,8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번지억 원, 마이너스 14억 원, 마이너스 2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 원, 45억 원, 37억 원입니다. 세중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6번지 23%이고 유보율은 879.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14-0.5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